안녕하세요. 전기찬잔입니다. 저번 긴급제동 시스템 실험에서 많은 분들이 밤에도 AEB가 잘 작동이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밤에는 얼마나 인식이 잘 될지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 차량은 아이오닉5와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차량이고 낮에 진행했던 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낮 테스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낮과 밤의 AEB 성능 차이가 있을지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30입니다. 어우, 이거는 스무스하게 잘 멈춘다. 야, 방금 더 버틴다고 해. 느낀 거는 조금 더 반응이 느려. 아, 낮보다? 어, 낮보다는 반응이 좀 느려. 어. 아, 오케이, 확실히. 오케이. 출발합니까? 네. 네, 40 가겠습니다. 네, 인식해서 멈췄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있어. 낮에는 스무스하게 멈췄는데 여기 급하게 멈춘다. 얘가 한번 중간에 꺼졌었어. 사람 인식이. 아, 다시 나타났어? 가까이 오니까? 응, 그래서 한번 살짝 멈췄다가 다시. 50부터 밟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40이 그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있습니다. 50 가보겠습니다. 네, 50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인걸 갑자기 인식이 풀린 다음에 얘가 갑자기 다시 전진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갔을 때 다시 사람이 나타났어. 야. 근데 그때는 내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인식이 풀렸다는 거네? 어, 재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0 재도전. 네, 50이고요. 완전히 멈춰야 되는데 끝에서 살짝 덜 멈췄어. 거기서 아마 속도 유지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아,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박았다? 어,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아, 내가 보기엔 박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세워놓고 60 어때요? 오케이, 세워놓고 60. 60 가겠습니다. 네. 와, 60 빠르다. 아, 야, 이거는 대박이다. 야, 세워져 있는 건 다르다. 어, 세워져 있는 것들은 엄청 멀리서부터 계속 아, 인식하고 진짜? 스무스하게 멈춰.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건 방금 낮에 찍은 것 같았어. 이게 원래 뭐, 이게 딱 그 테슬라의 딱 반응이었잖아 원래. 아니면은 60km를 내가 조금 더 멀리서 빼볼게. 아, 멀리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지금이요? 아, 근데 얘가 아, 왜 한 번도 앞으로 가지? 아, 이것도 마지막에 풀린다. 확실히 뭔가 서 있는 거랑 갑자기 튀어나온 거랑 반응이 아예 다르네. 어, 반응이 달라. 어, 서 있는 거는 완전 안전했거든. 그래도 잘 멈추긴 잘 멈추는데 그러니까. 끝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박았어.
혹시나 검은 옷이 너무 어두워서 인식률이 떨어질까 하여 하얀 옷으로 갈아입힌 후 결과가 다를지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마지막에 풀리는지 그걸 확인해야겠다. 네, 이번엔 하얀 옷 오심입니다. 됐어? 어, 안 풀렸네? 어, 아까는 검은 옷일 때는 속도가 이렇게 확 올라갔거든. 근데 얘는 지금 속도가 느려졌어. 멈췄다가 간 척하다 다시 멈췄어. 60해보자. 어, 얘는 확실히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 하얀 옷이랑 좀 다르네. 어, 하얀 옷이 좀 달라. 60합니다. 예. 우와! 야, 하얀색은 60 너무 잘 돼. 지금. 우와! 야, 하얀색은 60 너무 잘 돼. 야, 하얀색은 달라. 그러니까. 하얀색은 아예 다르네. 잘 멈췄어, 이번에. 어. 아니, 저기서부터 뭔가 그냥 안정적이야. 아, 나 멈출 거다라고 하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급박하게 나온 거. 그러니까. 어. 내가 딱 봤을 때? 근데 잘 멈췄어. 너무 스무스하게 멈췄어. 야, 이건 하얀색 합격. 가요. 네, 출발. 네, 30입니다. 차음 거리는 4단계로 하겠습니다. 예.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반응이 없어. 어, 아예 반응이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도. 근데 얘가 전방추도 경고는 했는데 내가 멈춘 후에 그게 떴어. 아니면 채워놔볼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밟았어. 그래? 내가 끝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하얀 옷 입히고 채워놔볼게. 경고는 떴는데 네. 브레이킹을 안 해. 30분 이런다고? 이게 밤이라서 그런 건가? 제가 그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진짜 맥스로 기다렸어. 지금 거의 다 왔어. 진짜 맥스로 기다렸어. 50cm밖에 안 남았어. 30 하얀 옷. 네, 30 하얀 옷 가보겠습니다. 얘가 멈췄어. 야, 하얀 옷은 됐는데? 이게 하얀 옷과 검은 옷 차이네. 근데 내가 밝기는 밝았지만 밝아 살짝 밝아서 꺼졌는데 얘가 계속 밟는 것 같아서 내가 그대로 발을 뗐다. 그랬더니 완전히 멈춰졌어. 오케이. 근데 좀 불안하게 멈춰.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어. 나도 밟을 줄 알았어. 나도 밟을 줄 알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얘가 밟길래 발을 뗐어 난. 그럼 갑자기 나오네. 오케이. 하얀 옷. 출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예 경고도 안 떴어. 아, 경고. 경고도 안 떴어. 내가 밟아가지고 원래 브레이크 밟으면 또 충돌 경고도 뜨거든. 생각보다 더 빨리 꺼내볼게. 갑니다. 너무 일찍 나오긴 했는데. 왜 안 멈추냐? 안 멈췄어? 그러면 멈춰있을 때 40 한번 해봐. 멈춰있을 때 40? 30 오케이. 멈췄으니까.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브레이크 밟아도 이 정도인데 거의 다 왔을 쯤에 이제 삐 이거야. 아, 이게 뭔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체가 있으니까 인식한 거네. 아, 근데 물체도 좀 나중에 인식해가지고 도착할 쯤에 알았어. 밤에 진행한 긴급제동 시스템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40km까지는 완전히 인식하여 제동하는 모습이었고 50km가 넘어가면 제동은 되지만 마지막에 인식이 한 번씩 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옷을 입었을 땐 60km까지 정상적으로 인식하여 AEB가 작동하였습니다. 아이오닉5는 30km에서 전방추돌 경고음은 나오긴 하지만 브레이킹이 안 되는 모습이었고 하얀 옷을 입었을 땐 30km까지 AEB가 작동하고 40km부터는 AEB가 작동하지 않아 충돌하였습니다. 테슬라나 아이오닉 두 차량 모두 낮과 다르게 밤에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하얀 옷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인식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전기찬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